무더운 여름, 우리에게 시원함을 선물하는 에어컨. 깨끗이 청소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겉만 청소할 수 있어서 찝찝하셨다고요? 이제 무풍 갤러리를 안쪽까지 청소해 깨끗하게 관리해보세요. 스텝 1. 에어컨 전원 차단하기. 에어컨을 청소하기 전 실내기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고 보호 장갑을 착용해주세요. 스텝 2. 내외부 패널 분리하기. 하단 패널의 좌우 상단 부분을 동시에 눌러 하단 패널을 열어 분리해주세요. 무풍 패널 분리를 위해 중앙의 레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주세요. 그럼 무풍 패널이 하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무풍 패널의 상단 부분을 잡고 몸쪽으로 살짝 당기며 패널을 분리해주세요. 이제 내부 패널의 고정 나사를 분리해주시고 내부 패널의 중앙부를 잡아당기면서 아래쪽 걸림턱에서 이탈시킨 후 아래 방향으로 내리며 분리해주세요. 내부 패널이 분리되면 팬 그릴부의 고정 나사를 풀어주신 후 양손을 팬 그릴부 대각선 방향으로 잡고 몸쪽으로 당겨서 뺀 후 왼쪽 방향으로 열어주세요. 손잡이가 있는 경우 손잡이를 잡고 몸쪽으로 당긴 후 열어주시면 됩니다. 스텝 3. 팬 그릴부 덕트부 무풍 패널 청소하기. 팬 그릴부와 덕트부 표면의 오염물은 물을 묻힌 부드러운 천이나 물티슈를 이용해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릴 사이는 솔을 이용해서 청소해주세요. 무풍 패널은 거꾸로 세워 물로 세척한 후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해주세요. 스텝 4. 내 외부 패널 조립하기. 청소가 끝나면 팬 그릴부를 닫고 밀어 넣어주세요. 모든 나사를 체결해주시고 내부 패널을 위쪽부터 맞춰서 끼운 후 밀어 넣어주세요. 이때 내부 패널 하단부가 걸림턱 안쪽에 고정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내부 패널의 고정 나사를 체결해주세요. 건조가 끝난 무풍 패널을 하단 홈에 맞게 넣어주시고 제품 방향으로 밀어서 안착시킨 후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주세요. 이후 하단 패널을 아래쪽부터 끼운 후 좌우 상단 부분을 동시에 눌러 닫아주시면 됩니다. 스텝 5. 제품 동작 확인하기. 에어컨 청소를 마치고 조립을 끝내셨다면 전원 플러그를 꽂고 에어컨을 가동시켜 정상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패널과 내부 청소는 여름철 사용 전 후에 청소해 주시면 에어컨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분해 청소로 패널 내부까지 청소해 올여름도 삼성 에어컨과 함께 기분 좋은 시원함을 누려보세요.